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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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Yeah.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자 언니랑 우리 네 명 어디? 여기 여기다. 언니. 아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청년이도 왔었네. 여기 엄청 아파. 저기 어디 저거 봐봐. 어, 여기 있네. 저기 어디 저거 봐봐. 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31 자국적이에요. 자국적이에요. 송은이가 사줬어요. 언니 1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언니 이거 사이즈 왔어. 언니 너무 웃기지? 응 이거 봐 이거 봐. 참 맞기잖아. 예 석진이 오빠. 참 좋게 오빠. 석진이 오빠 이거. 이 집은 뭐 마포에서 너무 유명한 집이고 요거는 무조건 사실 스쳐 지나가야 되는 집이야. 미리 옷을 준비하더라도 어디 미리 장갑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오지 않았는데? 어? 저의 노하우를 좀 얘기해 주면 아, 예. 양손보다는 예. 한손이 맞습니다. 그렇지. 한손이 맞습니다. 그렇지. 오른손 지금 벌써 스탠바이 됐는데 지금. 아 이 사람 여기 아주 맛깔스럽다. 이거 봐라 반찬 봐라. 반찬 맛집은 이 밑반찬의 내공이 딱 보여. 세상에. 어머 김이 있네. 감태. 감태도 있고. 홍어찌를 줘. 왔다. 이거야. 좋아. 전체 알이 다 발견돼서 이게 이게 뚜껑 하나에 배가 확 부르거든요. 여기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가 전체다가 자, 차 있어 집중해. 이럴 때 이럴 때 여기서 뭐 두 개 먹는다든지 이러면 큰일 난다. 아니 큰 싸움 나. 그럼 큰 싸움 나. 이럴 때는 눈으로 다 자기의 양을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아니 뚜껑부터 마시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네. 잠깐만. 이럴 때면 나 있다죠? 장윤서요? 아니 나 빈대에 합쳐준 거예요? 똑같이다. 잠깐만. 자, 이거 안 해줘도 양보 못 해요. 하나, 둘, 셋. 자. 야 이씨. 자, 미리 빈대에 합쳐지는 거냐? 알았어. 자, 아, 앞접시로. 예. 근데 사실 이거 몸통의 한 공기인데. 아니 이거 봐봐. 아 맛있겠다. 이렇다니까. 아니 어떻게 양이 이래. 그래가 양이 이래. 아니 그 우리 게시판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데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생각나는 한국 음식 중에 간장게장을 너무 그리워. 그걸 없지 거기. 간장게장은 사실 공수할 수가 없죠. 개 종류가 다르고. 아 그래 개 종류가 다르다. 제발 네 분이 간장게장 대리 먹방 좀 해주세요. 아 그래 내가 있었어. 해주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내가 해주지. 이게 승희가 오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유럽에 사시는 그분. 자 제가 게딱지 알을 퍼서 따끈한 하얀 쌀밥에 김을 싸서 대신해서 먹겠습니다. 대신해서. 언니 진짜 뷰티포 받아주세요. 맛있어. 퍼프탄 따라 게장을 따로 넣는 거야 언니? 대신 먹어드릴게요. 됐다. 자 갑니다. 와 여기 진짜 너무 싱싱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 이 집 진짜 잘한다. 야, 와 언니 뭐라 모르겠는데 44점이래. 요거 한번 할게요 진짜. 요거 한번 할게요 그냥. 너 밥숟가락 한번 펴봐. 밥숟가락 한번 하세요. 참우정이다 참우정. 아유 내가 진짜 자 한번 갈게요. 언니, 어? 저도 언니 밥 하나 떠요. 아니 애들도 하는데 우리를 못 하겠어. 언니 술은 한 잔이지만 언니 한 잔. 와.
와, 황홀하다 진짜. 아. 부서지는. 진짜 생각나겠다.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유럽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겠다. 정말 정말로. 언니 먹는데 눈에서 금수방산이 보여. 와. 하늘은 파랗게 빰빠바바밤빠바밤. 야, 여기 제대로네. 근데 여기 양 조절하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담아준 것만 먹었어. 간장게장은 사서 안 먹어. 그치, 언니가 사실 아빠가 거. 맨날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것만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 여기도 만만치 않네. 아빠 좋아. 생각나지? 아니? 응? 아빠 생각나지? 아빠한테 속았던 게 내 친구들. 와,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양손 써야겠는데? 한 손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다리에, 이 다리에도 지금 꽉 차있기 때문에 맞아. 다리를 꼭 먹어야 돼. 이게 계산 회 같아. 어, 회야, 회, 완전. 회, 회. 그치? 아, 푸짐하다. 어머, 이거다. 계란찜. 제대로네. 너무 맛있어요. 와. 이 계란찜이 언니 계란찜 많이 먹어. 약간 언니 계란찜 많이 먹어. 약간 아니 계란찜 되게 다른 집은 특이하네. 다르네. 언니 게장 좀 밀어줘. 언니, 어? 게장 좀 밀어줘. 언니 계란찜 좋아. 여기는 간장게장 맛집인데 언니 계란찜을 추천하시는 뭐 언니가 뭐야? 언니가 뭐 기절하잖아. 안 되지. 와, 씨. 순수하게 안 들리지 왜? 네가 다 먹으려고. 진짜 언니. 약간 이 음식 상해서랑 비슷한 거지? 근데 우리 다른 거 먹을 때보단 많이 말이 없긴 한 것 같아요. 간장게장이다. 왜냐면 네. 간장게장이 이게 입을 꽉 차지하기 때문에 틈이 없어. 말이 나올. 이걸 빨아야지 뭐 시간이 맞아. 할 일이 많아. 말해봐봐. 이거 봐봐. 너 봐봐. 맛있게 봐라. 응, 이거 봐야 돼. 응, 해야. 네. 응. 안녕하세요. 아, 공간이 없어. 야, 근데 이 꽉 차 있어. 이런 것도 남자친구랑 와서 먹어? 남자친구랑 와서 먹어? 야, 좋은 시간에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언니. 내가 언니. 그래 그래. 모를 줄 알아?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지금 먹고 있는데. 질문 던지고 언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밥만 던지게 하려고. 몇 개 안 남았거든. 지금 경쟁은 세 개밖에 없어. 네 명인데 사람은. 누구 한 명은 껍데기 먹어야 돼. 아무 필요도 없는 이거. 겉도 한번 쫙 빨았다가 뱉으면 얼마 맛있는데? 그래 언니? 자, 언니. 아. 언니가 좋아해. 야. 세 개야, 내려놔. 가위바위보 해. 야, 우아하게 좀 먹자. 언니, 우아하게. 아, 진짜. 내려놔. 정신없다. 야, 야. 누가 걔 왼쪽 밑장 빼기 했어. 왜 세 개 남았어? 언니, 가위바위보 해.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가 세상에 제일 궁금한 자, 그러면 게임. 이렇게 합시다. 여기 밑에 다리들이 몇 개 있어요. 누가 제일 긴 걸 잡느냐. 짧은 사람이. 야, 낙지젓 길이로 가. 아, 장난 같다. 낙지젓 길이로 가실래요? 창상이. 다 짧아서. 다 짧아. 그러니까 도토리 키색이란 말이 있잖아. 아,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자. 아유, 또 장난 같다. 아, 눈을 붉히고. 자, 한 번. 야, 진짜 말이야. 귀여워. 어이, 지저거려. 양념을 걷어내면 보이잖아요, 형체가. 자, 딱 집어. 딱 집어. 딱 집어. 자, 하나야, 하나. 자, 하나, 둘, 셋. 잘못 골랐다. 아니 근데 영자 언니 얘기 영자 제일 길어. 아 영자 언니는. 아 저 좀. 아 등판. 아 나 좀 펴졌어요. 야. 아 좀 펴졌어요. 그래. 저 펴졌어요. 어, 그래. 확실해? 아 그러면 언니랑 나랑 결승전. 그래? 다시. 좋아. 수기 하나 가져. 수기 하나. 자. 언니 뒤적이면서 보는 거야.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아 몰라. 몰라. 몰라,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양념이야, 뭐야? 야, 이거 양념이야, 뭐야? 아니야! 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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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이야!
자, 그렇다면 키리는? 어, 거의 똑같아. 키리는? 야. 우리 형장님, 이거 누가 더긴지 봐주세요. 이거 살이야, 이거 살이야. 송은이지, 송은이 승. 길이가 그건 아니지. 이거 통통과 이게 제대로 돼. 송은이 승. 승. 괜찮은 거죠, 그럼. 나, 아, 괜찮아. 나 안 먹어도 돼. 언니. 나 괜찮아요. 아니, 언니는 되게 쿨해. 일은 일답게 하는 스타일이야. 아, 진짜? 어, 그럼. 그 언니는 동전 같은 거 뭐 이런 거 싫어해. 눈 좀 봐봐, 화정 언니. 눈 좀 봐봐. 아니야. 화정 언니 이쁘잖아. 화정 언니 이쁘잖아. 아이고, 아주 깊이 써먹으려고. 그런지 줘. 음식이 변화가 없어. 응, 그런지 옵니다. 언니가 먹고 싶을 때 이 집 누룽지는 도착하게 돼 있어. 야, 얘, 이리 봐. 아, 저한테 주세요. 언니 먼저 먹을래? 아, 땡큐. 아, 여기 누룽지 진짜 맛있네. 하나만 이렇게 이쪽에다 두고 먹게. 다 받았어? 쌉싸름하면서 맛있어. 엉덩이 여기요? 맞죠. 야, 이래서 사랑받는구나, 수기가. 이게 오래된 관계지. 그럼, 서로 아는 거지. 그럼 처음 만나면 불편해. 이것저것 다 물어봐야 돼, 알려줘야 돼. 언니는 이런 걸 밥그릇이라고 안 해. 종지라고 그러더라고. 저기 수가 간장 종지 좀. 종지 좀. 언니 종지 종지. 종지. 언니는 종지라 그러지, 이런 거를. 이제 누룽지에는 낙지젓을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하나 이렇게 올려갖고 드셔보세요. 아. 입에서 춤을 춰, 춤을 춰. 나 아직 네? 밥 안 먹었죠, 다. 레디, 고! 아우, 감사합니다. 식감 어떡할 거야? 식감 어떡할 거야? 비닐이 있어. 바닷가에라 이런 걸 아는구나. 이 맛을. 아, 이거. 이 젓갈 말을 모르는 애들은 몰라. 건배 한번 합시다. 진짜 바쁘랬어. 빵빵빵. 밥에 은총이 가득하시길. 이 집은 간장게장을 이걸로 완성시켰네. 마무리를. 야, 이런 사연이 왔다. 뭐? 7년간 긴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귀국 예정인 유학생입니다. 7년 동안 프랑스에 있었어. 한국에서의 첫 끼 추천해 주세요. 인천공항이겠다. 인천공항에 내려올 때부터 막 설레 두근두근하지. 기내식 먼저 때렸으면 안 돼. 기내식에서 비벼 어설프게 때리면. 어설프게 때리면 고추장에 쓱쓱 비벼가 아니면 컵라면. 응? 기내식 먹지 말라고 그래. 말이야, 얘기 전화해. 얘기해. 기내식 먹지 말라고. 빨리 전화해. 기내식 먹지 말라고. 기내식 먹지 말라고. 쫄쫄 굶어. 거기서 물만 먹지 말라고. 물만 먹어. 비바 먹지 말라고. 비바 먹지 말고요. 컵라면 드시지 마시고요. 와인 한 잔하고 자라 그래. 와인 한 잔 먹고 푹 주무세요. 그리고 바퀴가 나올 때 그때 깨시고. 그다음에 짐을 빨리 싼 다음에 최대한 앞쪽으로 붙으세요. 자, 그다음에 알려드립니다. 거기로 가면 돼. 나는 포토카드 있어. 아, 등촌도. 아, 얼큰하지. 등촌도. 시원하지. 등촌도. 등촌도. 고향도. 그 공항 사거리 있다가 이사 갔어요. 그치. 최근에. 나 넓은 대로. 버섯칼국수. 버섯칼국수도 맛있고 언니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바지락칼국수 있잖아. 그래, 바지락칼국수 있고 거기에 또 네가 좋아하는 그거가 있잖아. 김치만두. 김치만두 있어. 김치만두, 맞아. 김치만두. 그 동네야. 그래서 그걸 버섯칼국수를 먹고 나중에 밥을 또 볶아 먹어야 돼. 감자 이렇게 해서 그 미나리 송송송송송 쓴 거에다가 그래서 그걸 버섯칼국수를 먹고 자국동까지 너무 멀어. 그래? 그래. 너무 멀어. 인천에서 그래, 먹어야 인천. 돼. 그래, 인천에 청국장집. 아, 그 어디? 우렁된장쌈밥. 우렁된장쌈밥. 아, 그것도 아, 근데 그 집이 그것도 괜찮아. 너무 그 집이 너무 왜냐면 커. 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밑반찬들이 쫙 나와. 근데 우렁된장 쌈을 이래갖고 막 먹는데 쌈이 무한 리필이야. 정말 벨트를 풀게 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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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호박잎쌈. 좀 과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처음 첫발을 디뎌가지고. 난 그냥 조금 더 배고픈 다음에 버섯칼국수 먹으면 그리고 김치만두 싸갖고 집에 가면 미안해. 이 언니가
프랑스잖아. 응. 인천공항으로 오잖아. 이 언니 김포공항으로 오는 줄 알았다. 김포공항으로 오는 줄 알았다. 언니 요새 인천공항 생겼어요. 옛날. 언니 제 인천사도 생겼어. 언니. 언니 지금 김포공항이야. 아니. 옛날 사람 옛날 파리 갔을 때 거기로 들어온 거지. 얼마나 해외를 안 나간 거야. 공항하면 인천이 떠올라? 김포가 떠오르지. 인천이죠 인천은. 언니 누가 파리에서 오는데 아니 김포에서 오냐고. 너 그때 일본 갈 때 너 언니 일본만 거기 있고 그래 아니 그런데 중국만 있고 아니, 그런데 얼마나 해외를 안 나간 거야.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어. 아버지 이거 저 먹어도 돼요? 아버지 이거 저 먹어도 돼요? 언니 그냥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딱 내렸다면 그냥 순간 얘기했다 순간 얘기했다 들었다 아니 버섯도 줘 버섯도 일단 무엇을 먹든 숭늉을 먹고 싶어 숭늉 언니 숭늉. 지금 언니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언니 숭늉. 지금 언니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지 지금 지금이다 나다 지금이 나야 나 미안해 여기요 하나요 리필요 아 나구나 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진짜 냉정하게 여기 PS가 왔는데 아까 그 프랑스 분이 이분 저희 엄마는 은희 언니가 탤런트 김지수 씨를 닮았다고 합니다. 지수? 어 약간 뭔가 있다 그래? 스쳤다 저는 그래? 저는 오연수 씨를 닮았다고 하고요 저는 오연수 씨를 닮았다고 하고요 아니 그런데 내가 춤추는 가야권 느낌이죠 언니의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는 북한 미인 스타일이라 통일이 되면 곧 은연의 세상이 올 거라 믿어요 라고 왔는데요 이분은 뭐 한국에 도착했을 때 뭘 먹기보다는 병원을 먼저 가서 더 정확하게 어떤 아니 근데 진짜 너는 파리식으로 바라보자 파리식으로 나 느낌 있어 야 남남녀라고 그 느낌 있다 아니, 형제 여러분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분은 송은이의 얼굴만 클로즈업 한 거야. 근데 사람은 이제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거를 안 느껴지는 건 이제 스타일을 보는 거지. 아 누가 나 뭐지 미국에 뉴욕에 사는 어떤 나 애기 나 뭐라고 뭐라 그랬다고? 송은이가 인형 같대. 송은이가 인형 같대. 어 정말. 소개시켜달라고. 송은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인형 같다고 해서 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서 안 해줬지. 덤빈다. 궁금한데 인형 같다고 한 사람 어떤 아니, 사람인지. 야 하나 더 추천해도 돼? 갑자기 뭐? 지금 맛보니까 떠오른 메뉴가 확 있는데. 뭐 지금? 뭔데? 시원하고 얼큰하고 한국의 맛을 그냥 느낄 수 있는 삼각국수? 당된장? 족발? 김치찌개 와우! 족발? 김치찌개 와우! 야 우리는 김치찌개 내 디저트로 먹자니 얘는 근데 꼭 돼지고기야 돼지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결이 그냥 이렇게 찢어져 결이 그냥 이렇게 찢어져 언니 그래서 언니 우리 그 집에서 먼저 먹어보고 얘기해주자 그래 일로 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힘들고 외로워 자 그리고 계산하는 거야 네가? 요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이제 쿠폰 아니 얘는 수육이 진짜 맛있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간장게장 먹는 날에 얘 오래 초대하자 왜? 아 얘 오라고? 어 같이 먹게 걔 모자이크 요렇게 해가지고 언니 요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잘라준다고? 누가 이거 갖고 오시면 맞춰보시고 맞으면 예. 간장게장 하나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쿠폰 잘 붙여 놓으셔야 돼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드시고 딱 잊으세요. 잊으세요. 네. 예, 그럼 뭐 또 생각을 해요.